엠넷 와이드 연예뉴스. 엠넷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리 차입니다. 우리 슈퍼주 뭐요? 동방신기부터 이미 일본 내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SM타운 소속 가수들이 함께한 콘서트 현장에서 일본 팬들을 매료시켰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바로 지난 2일부터 일본 도쿄돔에서 막이 올랐던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높여서 치러졌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4일, 일본 도쿄돔을 찾아갔습니다. 콘서트가 열릴 도쿄돔은 아시아 최고 규모의 공연장으로 하루 수용 가능 인원만 5만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3일 연속 매진으로 일본 내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을 남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슈퍼주니어 도쿄돔에 처음 입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 앞에서 멋진 공연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고. 네. 관객들이 사이즈가 한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년에 저희 소녀시대가 도쿄돔에서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공연은 콘서트를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한 수영 씨의 불참으로 8명이 무대에 서게 됐다고 하죠. 수영이가 많이 기대했던 공연이었는데 이렇게 못해서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메신저를 통해서 멤버들끼리 항상 대화를 주고받거든요. 방금 전까지도. 네, 그럼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잘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공연에 앞서 기자회견을 마련해 소감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콘서트의 첫 무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천상지의 무대로 출발! 무대 뒤에서는 샤이니가 안무를 맞춰보고 있고요. 누나 양은 긴장한 모습이죠. 루나 양의 말대로 FX의 개성이 담긴 하스 엄마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일본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하죠. 이 시각 무대 뒤에서는 샤이니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 운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운전 정말 잘하네요. 제가 봐도. 이제 무대로 나갈 준비를 하는 온유군. 네, 많이 기대되고요. 공연하기 직전에는 항상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장난기 가득했던 샤이니의 차례입니다. 도쿄동동 미로사! 무대에 오르자 다섯 명의 멋진 남자로 변신한 샤이니. 최근 일본 두 번째 싱글 듀엣으로 오리콘 일간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영광을 남기도 했다네요. 귀여운 후배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든든한 맏형 김민종 씨도 함께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우리 SM, 우리 팬들이 아티스트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큰 무대에 선 김민종 씨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진출해 각종 신기록을 쏟아냈던 보아 씨. 즐겁게 몸을 풀면서 무대를 기다렸는데요. 역시 그녀의 무대는 단연 최고였습니다. 폭발적인 라이브 실력으로 진가를 발휘했죠. 또 한 명의 원주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강타 씨의 무대도 팬들을 압도하기 충분했습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일본 열도를 사로잡은 9명의 소녀들이 몸을 풀면서 무대를 기다리고 있죠.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겠다는 소녀시대의 관전 포인트는? 멋진 모습, 귀여운 모습. 저희가 의상을 많이 갈아입어요. 그래서 패션쇼. 네, 거의 패션쇼 수준으로
저희의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는 소녀시대의 무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잠시 감상해보죠. 파워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와 귀엽고 깐직한 매력으로 승부한 소녀시대의 무대였습니다. 동료 가수들의 무대를 지켜보며 자신들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슈퍼주니어. 첫날 굉장히 떨렸고요. 둘째 날은 첫날 너무 떨려서 둘째 날은 이번엔 좀 정확하게 해보자 했거든요. 셋째 날이잖아요. 좀 적응됐어요. 벌써. 열심히 할게요. 코너 오프나 앞다이니 코스타치가 탑대에 이르노와 미나상노 못하게 됐어. 일본 팬들을 위해 일본어까지 준비한 친절한 주현 씨.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인데 이렇게 뭔가 꿈을 이룬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아, 다음에 꼭 슈퍼쇼로 슈퍼주니어도 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네. 아니면 뭐 콘서트가 안 되면 여기 와서 다음에 야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야구 좋아해요. 엔넷 카메라를 반갑게 맞아준 은혁 씨, 슈퍼주니어를 대표해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은혁 씨의 마이클 잭슨 공연이 준비되어 있죠. 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갑자기? 갑자기 저를 지목하세요. 이렇게 소녀 감성으로. 우리 은혁 씨 사실 정말 마이클 잭슨의 빙의가 된 것처럼 네, 그렇죠. 마이클 잭슨이 돌아왔다. 네. 내가 바로 마이클 잭슨이다. 그런 느낌 보여주세요. 5, 6, 7, 8. 아 좋다. 어 좋아. 어 마이클 잭슨. 야. 어 야. 안녕하세요. 야 발음 뭐 단 거 같아. 야. 멋있다. 역시 우리 댄싱 머신 은혁 씨입니다. 좋습니다. 네. 왜 이렇게 얼굴 빨개져요? 아유. 이게 머리가 노래서 더 빨개 보이는 거 같아요. 네. 은혁 씨의 빨개진 얼굴을 식혀줄 아이스박스도 미리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은혁 씨,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저희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좋아요. 고맙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주셔서 그게 열기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오늘따라 유독 힘이 없어 보이는 이특 씨. 시원이랑 희철이가 좀 빠져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좀 많이 빌 수가 있거든요. 그 빈자리 안 보이도록 두 배, 세 배 더 발을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렇게 시작된 슈퍼주니어의 무대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멤버 두 명이 빠졌지만 그렇게 빈 공백과 땀을 열정으로 꽉낸 슈퍼주니어의 무대였습니다. 허원 씨는 또 열심히 포세이돈 드라마 촬영 때문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희철 씨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게 네. 머리를 깎은 모습이 잘 안 어울리면 어떨까 걱정을 네. 많이 했는데 머리를 자른 직후에 네. 잘 어울린다고. 네, 네, 네. 아, 정말 잘 어울려요. 예. 검색어에 근데 춘자 씨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검색어 아, 정말 정말로. 예, 네, 정말로 아니, 정말로. 아니, 그 실시간 검색어에 1위가 춘자였어요. 2위가 김희철 삭발. 춘자 씨가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닮아서 춘자 씨 닮았다고. 아, 네. 삭발한 모습이 아,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들어봤고요. 네. 지금 저희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또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해라. 맞지 말고. 맞지 말고. 안 맞아요. 그래. 특히 슈퍼주니어는 파워풀한 댄스, 완벽한 동무뿐만 아니라 재치 넘친 입담으로도 일본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샤이니 오뉴슈를 깜짝 놀라게 한 함성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동방신기입니다.
일본에서 일본 팬 여러분들, 일본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곡들을 또 이렇게 메들리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관객분들과 같이 호응을 하면서 이렇게 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곡을 준비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 저희 새로운 일본 앨범의 실리엘 신곡인데 아직 방송에서는 선보인 적이 없었던 비유티라는 네. 정말 살짝 할까요? 바로 이 곡이 콘서트를 통해 최초 공개된 동방신기 신곡입니다. 벌써부터 대박 예감 팍팍 듭니다. 이미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동방신기, 오랜 시간 한류 팬들을 사로잡는 비결을 후배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인기를 유지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진심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단기적인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한 번보단 두 번을 더 보여드리고, 두 번보단 세 번을 더 보여드리고, 꾸준히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그게 굳이 외국어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단기적인 게 아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5만석의 객석을 뒤덮은 열기는 마지막 곡인 H.O.T. 빛이 흘러나오자 더 뜨거워졌는데요. 이제 이들은 오는 10월 일본에 이어 미국 뉴욕 땅을 뒤흔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라 너무 아쉽고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언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큰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요. 참 3일 동안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 아직 무대가 좀 남아있으니까 그 무대마저 열심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들과 팬들이 함께 합창하며 뜨거운 열기로 마무리한 SM타운 도쿄돔 콘서트. 이날 공연은 우리가 한류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K-POP의 진가를 발휘하는 무대였습니다.